다음은 대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마음만큼은 훈훈해지는 소식인데요. 대청도 주부 모임에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석자 통신원. 네, 류석자 통신원입니다. 네, 대청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네, 대청도에는 손뜨개로 봉사활동을 하는 대청면 주민자치회 뜨개교실 주부 모임이 있습니다. 주부들로 구성된 모임은 2014년부터 10년째 꾸준히 손뜨개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지난달 25일 선진포항 여객선 매표소 옆에서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바자회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뜨개교실 회원들이 주 2회 주민자치센터에 모여 손뜨개한 작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활기차다고 할까? 활기찬 기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협동심, 또 나눔,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크로스백과 손가방, 발매트, 수세미 등 다양한 손뜨개 생활용품들이 이날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대청도를 방문한 관광객과 소문을 듣고 나온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5시간 만에 뜨거의 작품들이 완판되었습니다. 또한 선뜻 기부금을 모금함에 넣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이쁘게 만들었고 했는데, 이런 우리 어떻게 하는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꾸준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주민자치 회의를 거쳐 옹진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인데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나누고자 하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쌀쌀한 날씨에 대청도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청도에서 OBS 섬통신원 류석자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생해주신 통신원들 감사합니다.